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라늄 전용토 사용 후기를 올려봅니다. 작년 8월 30일에 시제품을 받아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8가지 제라늄을 4개씩 나눠서 1제와 2제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왔어요. 1제에는 스마트라이트 핑크, 에밀리아, 스완랜드 핑크, 별빛 슈가 캔디, 2제는 나다케이 스타 핑크레이스, 셀크라군이었어요. 중간에 꽃이 필 때 알비료를 주었고요. 물은 3분의 1 정도 마름이 왔을 때 두성관수로 주었어요. 햇빛은 라면이라 가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겨울엔 환기가 어려워 서큘레이터를 낮 시간에 종종 틀어줬어요. 첫 화분을 6개월 만에 뺏어보니 유기물을 많이 줄였는데도 잘 응집되어 있고 흙을 제거하는데도 살짝 만져만 주면 뿌리 손상 없이 잘 분리가 되네요. 뿌리의 색도 좋고 튼튼하게 잘 내려주었어요. 뿌리 상태가 마음에 드네요. 이제 별빛 슈가 캔디와 에밀리아는 두 번의 꽃이 지고 피고 있고 가지 치기도 했어요. 가지를 치고 나니 호전해서 후기 영상 후회하려고 밀었어요. 삽목을 무비 상토로 하고 정식을 상토로 하고 이런 단계로 해왔는데요. 사람으로 비교하면 삽목용토는 모유라고 생각하고 상토는 이유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자란 제라늄이 심겨질 흙이 필요했는데 이 전용토가 나와서 여러 가지를 섞고 비빔밥을 안 해도 돼서 편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상토에 부족한 땅심을 채우느라 밭흙을 넣고 펄라이트, 제우라이트, 상토, 우분을 넣고 써왔어요. 그렇게 써도 좋았어요. 이것저것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전용토를 사용하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봄 이벤트로 제라늄 전용토 8리터를 5명을 추첨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첫 수입을 고마운 구독자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모두에게 드릴 수 없지만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번에도 신청이란 단어를 꼭 넣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의 댓글을 받아 하겠습니다. 추첨이 되신 분들은 추첨 영상 댓글 고정란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3종을 대화명과 함께 보내주세요. 이틀간 기다려 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무료로 간주합니다. 제라늄 전용토를 써보고 싶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시제에는 뿌리가 일제와는 다르게 솜털 같은 뿌리들이 더 나와서 6개월 후의 상태가 다르게 나왔어요.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도 튼튼하게 잘 자라주어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여름 테스트를 아직 남겨두고 있어서 여름이 지나고 다시 결과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쁜 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가지치기와 순짓기를 해 주어야겠어요. 상토와 배양토 상세하게 설명해줄 영상과 재사용 흙 사용하지 않기 영상은 링크로 설명란에 올려둡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고 보시기 바래요.
개인적으로는 쭉쭉 뻗고 튼튼하고 깔끔한 뿌리를 보여준 CJ1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두 가지 흙은 출시되기 전 흙이고 지금 시판되는 전용 흙은 써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구입해둔 흙들 재고가 있어서 이 테스트용과 같이 올해는 사용하려고 해요. 언제 봄이 오나 했더니 봄이 왔네요. 삽목하랴, 가지치기 하랴, 분갈이 하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짬짬이 하고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제라늄이지만 힘이 드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쉬엄쉬엄 하셔요. 오늘도 멋진 가드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첨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